야, 너무나 강렬하죠? 인사 먼저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란지 4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된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단은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스타일부터 해서. 네. 네, 일단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쇼케이스를 하게 됐잖아요. 네. 일단 소감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너무 데뷔 때 많이 받게 돼서 네.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딱 중순부터였어요. 6월이 시작될 때니까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될 때 디데이 활동부터 지금 디나잇까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여름이 시작될 때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이제 활동이 끝나고 거의 이제 바로 다음 활동 준비를 감사하게도 하게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바로 이제 활동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또 가을이 시작될 때 또 컴백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등장하실 때 많은 기자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야. 왜? 와, 머리 색깔이 굉장히 확 튀는 색깔인데 네. 신곡 무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컴백 준비 위해서 굉장히 말씀하셨지만 쉬는 시간도 없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죠.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네. 정말 밤낮 없이 네, 준비를 했고 어제까지 새벽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환 씨는 무대에 서서 잠시 포즈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이크 드릴까요? 네. 자, 먼저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101부터 해서 JBJ 그리고 지금 솔로로 멋지게 우뚝 서가고 있는 김도환 군. 오늘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요. 자,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뭔가 멋지게 이뤄가고 있는 이 청년이 이제 20대 초반이라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멋진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동안 씨를 정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른쪽 볼까요? 네, 의상도 오늘 굉장히 단정한 듯하면서 중간에 포인트가 있는 섹시함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마음 모아서 이번 앨범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아트도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팬들이 이 시간 기다리면서 아, 오빠 사진이 언제 올라오나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강렬한 머리 색깔, 아마 오늘 가을에 단풍과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죠. 자, 동원씨, 많은 그 가수분들이 포토타임을 제일 긴장하시던데 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 원래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기자님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를 향한 각오 또 잘 부탁드린다고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정말 요새 10월달에 굉장한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는데 네.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쁜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네, 동환 씨와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풀어가기라고요. 무대 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